지니스 오프닝 픽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투자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빠지는 듯 하다가 미국의 야간 선물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니까 우리 증시도 낙폭이 줄어듭니다. 안심해서 될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미국 시장 흐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글로벌 도미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금리 인상 이어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앞으로 경기가 이 지속되는 글로벌 금리 인상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많이 빠지고요. 가상화폐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주들도 좀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선반영된 상황이죠. 장중에 나스닥 선물 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상승폭 다 돌려놓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폭 조금 더 완화된 것 같습니다. 2400선 살짝 깼었습니다만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은 가던 길 계속 가고 있습니다. 좋은 쪽 계속 좋습니다. 지금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 계속 강화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반도체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6만원 깨진 상태라고 보시면 맞겠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9만 5천원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전방산업 쪽을 타격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좀덜 민감한 섹터주들이 좀 강한 편이 되겠습니다. 음식료 섹터주들하고요. 엔터 일부 이런 분들이랑 제약바이오 일부 이런 정도가 좀 버텨주면서 방어적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주들이 좀 많이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 6만 원 붕괴, 결국에는 5만 전자가 돼버렸는데요. 지금도 마이너스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밀릴까요? 근데 지수가 2400 이퀄 삼성전자 6만 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6만 원 깨진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5만 9,000원, 8,000원대에서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외에도 하이닉스도 한 9만 5,000원대에서는 분명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조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인데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이제 제품 안 팔리다 보니까 오더컷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한 우려감, 실적 우려감까지도 가미가 되고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오더컷 업체들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DI와 함께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TF팀 구성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도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부분이 거꾸로도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진출할 것에 대한 우려감?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자체 쪽보다는 기본적으로 부품 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또 부품 쪽이라고 한다라면 또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또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그 글로벌 업체들이 또 삼성전자를 선택할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다 머리를 한 번씩 또 굴려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경기 침체 우려감을 선방하는 전방산업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가장 선봉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약하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원 회복이 관건이고요. 5만 9천원대, 5만 8천원대 혹시 간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도체 섹터 전반이 또 다 약하죠. 최근에 또 기판 섹터주들, DDR5 관련주들도 오히려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인텔이 사파이어 레이피즈 양산을 내년 2분기로 연장 가능하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약합니다. ISC라든지 심텍, 아베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반도체 섹터 전반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가시는 시점까지 시장에서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대로도 2차 전지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되어지는 케이스가 또 많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성장주, 기술주의 약세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이런 종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도미노, 게다가 또 미국과 우리나라도 금리가 동일해진 상황에서 다음 달 한은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요즘 분위기입니다. 성장주, 기술주 피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 기술주들을 좀 매수해주고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려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좀 명약관화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강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 어떻게 갈지 모른다. 특히 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특히 성장주 기술주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종목으로 약간 선호되다가 다시 또 그 우려감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멀티플을 주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주들이 좀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다. 더 이상 여기서부터 속도전을 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 또 성장주 쪽으로 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전자산 뭐 가치주 실적주 뭐 이런 부분들 쪽으로 시장이 좀 이동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 시장의 흐름도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맞겠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사실 어제 뭐 새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 감면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들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 환경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들이 좀 마련되고 시장 환경에 있어서도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 하락폭은 서서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미리 빠졌었던 뭐 엔터 쪽들도 그렇고요. 게임주들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조금씩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테크류들도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상태 속에서는 성장주 기술주 섹터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암호화폐 시장도 좀 더 안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도미노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시점 그런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물가를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 글로벌 금리 인상 도미노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겠죠. 결론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제한되고 뭐 러시아 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게 좀 가시화될 때쯤 아마 성장주 기술주들의 좀 강한 반등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도 필수 소비재 이쪽은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미증시에서도 일부 필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안 역할을 해줬었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월마트가 강세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보시면 필수 소비재들 강한 편입니다. 최근에 실적을 등겼고 오리온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칠성도 버티는 모습, 반대로 조금 하이트진로가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좀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그 악재가 좀 있어서 아직 그게 해소가 좀 안 된 부분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상대적으로 워낙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버텨내는 모습이고요. 농심도 일단 좀 버티게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식음료와 관련되는 중소형 다른 종목들도 조금 강세를 띄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수 소비재, 결과적으로는 안 쓸 수 없는 소비재 쪽들에 대한 시장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안에서도 좀 확실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실한 종목들 쪽으로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어렵기는 하지만 오프닝 픽 잡는다면 어떻게 제시하시겠어요? 네, 지수 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2,407까지 밀려있는 상태고요. 일단 그래도 강한 쪽이 강하다.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2차전지 소재 쪽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저가권에 있으면서 수급 좋아서 좀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코스모신 소재라든지 SKC 이런 부분 좀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코스모학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덜 오른 종목 중에서는 뭐 지금 대주전자재료죠. 그거나 좀 아니면은 뭐 나노신소재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섹터 주들의 시장 선호도가 높다라는 점을 활용해서 해당 섹터 안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엔터주들도 좀 조정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터주들도 경기랑 크게 무관한 상태 속에서 최근에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뭐 JYP 엔터라든지 SM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전반 낙폭과 대주들 개인들이 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점을 기반으로 한 단계 트레이딩 전략을 병행하는 저가 매수세는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2,406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2,400 깨졌었기 때문에 저점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하시고 2시 이후 종가까지 시장 상황 보시면서 단기로 처리할지 아니면 보유할지 여부는 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